자, 치자마자. 나 여기 있어. 보통 그 자체다. 야, 아, 나 여기 있었어. 빠졌어? 이야, 이거. 빠졌어? 빠졌어. 와, 얘들아, 너희들인데. 좀만 더 하면 선생님보다 잘할 수 있겠다. 얘들아, 좀만 더 애쓰자. 보여줘. 야, 대단한데? 와, 이거 좀 나이가 사악하게 됐는데? 너무 쉬웠나? 맞지? 도은이는 오늘 나쁘거든? 내가 도은이 먹는 거에 뭐 독탔니? 이 저런 거 친구도 혹시 얘는 견제 안 해도 돼. 뭐 그 정도 급이 아니야. 자꾸 돈을 타고 막 우리가 독타는 시간이 아깝지 않나?
나 시험 공부 걔 어제 세웠다? 미친 거 같아. 아직 국어 영어 빼고, 아니 나 수학 영어 빼고 시대포 과목이 없어. 아이지 아이. 네. 아이 몇 개야? 근데 다음 거 숙제도 풀어야 돼요? 개인을 빼는 게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개인을 빼는 게. 개인이 없는 거 빼는 거? 네. 그래. 하나 있는 것도 빼면은 어떤가? 미친 소리 그만하고 그냥. 이래서 포기가 계속되면. 아니, 근데 방금 다음 거 실력 봤잖아요. 이래서 실력. 하나는 이거는. 일단 개인이 없는 거 하지 말자. 이거 뭐 나도 안 하니까 할 말이 없다. 시장님, 몇 개 안 되는데? 그래도 게이지 몇 개 있어요? 그거 아니 70개 중에 게이지 없는 거 20, 30개 빼면 40개 넘는 거 아니냐? 수학 영어는 아니고 시작한 게 없어요. 어 진짜? 근데 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이 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야 근데 여기서 다 풀면 할 게 없잖아 그럼. 수특. 어? 수특. 수특? 그렇지 수특을 수특도 풀을 수 있어 그러면? 아 원래 안 내주려고 하셨어요? 일단은만 풀어자 그러면? 어 맞아? 마지막 단원에다가 풀 한 개도 안 하면 괜찮지? 조건부요? 어 조건부 어디 따라하세요? 어 한 개 레벨 3 제외 오 그게 어디까지야? 짧은 회원식으로 근데 어디까지야 그게? 19개였는데 어딘데? 아 23개네 20개? 센터가 뭔가요? 어 어디까지? 어 그래서 말만 하세요 그냥 네 그냥 너무 핫페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3개 단원 남잖아 그건 1회까지 해야 돼, 그러면? 예? 맞지? 레벨3 제외예요? 레벨3 제외. 그럼 하나 넣어. 좀 생각해야겠구나. 무슨 말을 해, 또.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수능특강 하는 거 이해 못 넣는 거니까. 아. 두꺼워 보이는 건데. 아. 근데 저는 답지 않아요. 뭘 답지? 시험 본 거. 뭐가 여기에 답어? 흥분하지 마. 와, 근데 치웠다. 방금 안 아무리 내가 공부를 싫어하는 거 맞아. 내가 널 싫어하는 거 맞지만 그래도 선생님 타이틀이 선생님인데 뭐 제자를 대놓고 막 싫어하고 그러겠니? 어, 안 보이는 곳에서 몰래 의미하고 막 그러지. 그게 뭐. 자, 그럼 숙제 딱 정했다. 아, 토요일까지, 아 뭐야 수요일까지는 이거 조건부 확률까지 풀어보시고 그리고 일요일까지는 나머지 다 풀어보기. 통계 수정까지. 그러면은 그 우리 대표고 친구들 대표고 친구들은 그냥 다 풀어와 너희가 그 이거를요? 풀고 다 풀어와 야, 똑같이 왔잖아 이거 그거예요 네 이거 그거예요? 똑같이 저번처럼 두 개 겹쳐놓은 거 어 맞아 두 개 겹쳐놓은 거 한 해분만 다 풀어와 몇 초부터 끝까지 레벨3 제외하고 아 레벨3 안 된다며 맨날 몇 개 안 돼 다 합치면은 90에서 100문제? 여기서 50문제 풀고 가면 되잖아. 여기가 통계를 풀어야 돼. 어, 맞아. 통계 풀어. 여기 안에 3개 단어만 풀면 4개 단어만. 여기 안에 되지. 응. 그거 78문제야. 어, 괜찮아. 맞다. 그거 되게 괜찮지? 네. 우리 오히려 시간이 남을걸? 네, 그래, 여기서 빨리 끝내고 다른 거 좀 보고 좀 해, 이제. 네. 자, 그러면 질문 받을 테니까. 자, 1테스트랑 오늘 숙제 질문 좀 적어라. 네. 지난번에 했던 거 어. 질문했어. 어 맞아. 그거는 따로 질 오늘 오늘 시간 나오면 지은 것 같아. 오늘 시간 나올 것 같아. 개인 질문 받아요? 응. 그거 다 받아야 되는데. 오늘 질문 H만이에요? 오늘 질문 어 H만이야. 응. 아. 나 이거 녹음해. 응. 좀 떨려져 있어. 호. 빨리 해줍시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 보충 해야 될 사람이 서고 서고 또 개인 보충 해야 되지 또 전에 한번 하지 않았냐? 했지? 아니냐? 기억이 안 나. 저 이번 주 수요일날 저번에도 낙관 가지고 나한테 질문하고 하지 않았냐? 아니요 도훈이 아 도훈이구나 아 거기서 거기라서 거기서 거기잖아. 실력이든, 뭐, 생긴 거든, 뭐, 하는 꼬라지든. 네, 하는 꼬라지는 소음과 낫다. 근데 뭐, 소음도 뭐, 와서 자고 가는 게 일이라서. 돈이랑 큰 차이는 없긴 해.
그것도. 그거 더 중요하겠네? 그럼 끝나고 보충할까, 그거는? 끝나고 보게. 저 오늘 끝나고 구워수지 하러 가야 되는데. 구워수지 하러 가야 되고? 조금만 증명하다 가, 30만 증명하다 가. 아니, 나도 안 받아도 돼. 네? 아니, 뭐, 뭐. 수요일 날 일찍 올 수 있어요. 수요일 날 5시야, 도중에 수요일 날. 아, 그래요? 저. 수요일 날 6시요. 저 아니, 올 수 있어요. 4시에. 아! 학원, 학교가 4시 밖에 끝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지금 한 10개가 다 되니까 끝나고 또 잘 부를게. 아, 네. 그럼 너는 어차피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네. 알겠어. 어, 수요일 날? 희진이 또, 희진이 또 밀린 거 엄청 많잖아. 네. 희진이는 언제 가지? 저 스케줄 보고 연락되면 넌 그거 맨날 말해도 그거 스케줄만 보잖아. 맞지? 스케줄만 보고 너만 알고 있잖아. 어떻게 맞는데요? 응. 희진이 진짜 결석 똥치구나. 갑자기 선생님 속도 모르겠다 진짜. 언제 하지? 희진아 너는 수요일 할 거 없지? 수요일 끝나고 와. 끝나고 남아서 지문하고 와. 할 거 많은데. 응. 받을 거 많아. 존나 좋아. 할 거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할 거 아는 거야 그냥. 어. 형이는 보충 필요 없지? 저요? 어. 필요한 방울. 어제 다르고 공부해. 네. 필요하면 얘기하고. 가은이도 보충 필요하니? 준비하고 좀 있나? 그럼 자이스토리 오답 노트랑 마플 시너지 오답 노트를 끝낸 다음에 네. 어 그다음에 보충하자. 또 오답 노트는 자이스토리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풀날 줄게 그러면. 오. 은하는 보충 필요하나? 이거 누가 해보고 하면 안 돼? 아, 한 가지 더 이해한 거 아니야? 됐다. 저 원래 질문을 적어주십시오. 이거 정말 했어. 쭉. 둘 다 적었냐? 질문은 적어. 하, 존나 빠져가지고 진짜. 선생님, 그거 그러면 테스트. 1대 11번? 그거밖에 없어 지문이? 아니요. 아 지금 1일 테스트 안 적었어요. 그럼 지문 빨리 1일 테스트랑 지문이랑 다 적으세요. 강의실 쓰는 경우도 있지. 그 경우에는 저거 올리손가락으로 네 개를 동시에 누르도록 해. 아, 저 개꿀치 걸려있다 지금. 어, 뭐야? 이런 것도 다 좋은 거 아니야? 대체로 공부 빨리. 이제 걔네야, 야 시간 효율적으로 써라.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고 다루고 공부해야지.
정말 왜 이렇게 많아요? 응, 늘 그려왔잖아. 응, 왜 그래? 세상스럽게. 응. 그러고 있네? 주민이 없어? 응. 알았다. 그러면은 질문 없는 동안 성어 좀 가르쳐줘. 어. 그 정도는 어때요? 근데 성어 질문 받다가 선생님 저 허리 휘었어 지금. 어. 1세트 질문 없습니다. 51 갑니다. 네, H51 가겠습니다. 누구냐, 51. 소영이랑 가은이. 자, H51. 그림은 전기분포 전과입니다. 아, 어디 이거 온가? 얘가 뭐냐? 얘가 F냐? X? Y? G인가? 없네? 3D를 안 쓰겠네? 됐고 여기서 이거 여기서 이거 빼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빼래 빼 전적분에서 이거 배우지 않나? 전적분에서는 더 알아? 공통 부분의 넓이를 미지수로 잡는 방법이 존재하는 괜찮나? 아 그래가지고 그 준식 있잖아 이 S2 빼기 S1 있잖아 S2 빼기 S1을 이렇게 바꾸는 테크닉이거든? 자, S2만은 못 구해. S2만은 절대 못 구한다. 대신 이런 테크닉. S2에서 A를 더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다시 S1에서 A를 더하고 빼는 거야. 여기서 바꾸는 거야. 어때? 괜찮아? 이제 구할 수 있지. S2 플러스 A는 구할 수 있어. 얘는 S2 플러스 A는 40부터 50까지. 자. 40부터 50까지의 확률이겠죠. S1 플러스 A는 P, X가 40부터 50까지 해가지고 되겠다. 그러니까 각자 표준화를 끝내야겠다. 괜찮나? 형이 괜찮겠어? 아, 너 괜찮겠니? 아, 표준화해서 풀어라. 이 정적분에서 배우는 건데 아 공통 부분의 넓이를 미지수로 잡는 테크닉이 존재한다. 들어갈게요. 그러면 58번 가겠습니다. 58번 갑시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하는 HT가 있습니다. 적어보자 한번. 자, T가 여기보다 큽니다. 평균 20 표준 편차가 적어인 정규분포 따라서 한번 써보면 n 자 20,t의 제곱입니다. 적으라고 했지? 그거는 보니까 표준화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표준화? 너 표준화 적어 아까 적었던 HT? 표준화 하겠습니다. 표준화 가자. 왜냐면은 T에 관한 함수거든? 여기 T식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표준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우절 표준화하자. 그러면은 너가 마이너스 5를 t로 나눈 거 알겠지? ht까지 빼줍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기억부터 갑니다. 기억. 자, 기억. 자, h2.5라고 했으니까 이거 2.5 넣으면 되지? 그러면 걔는 pz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p 마이너스 z가 마이너스 2 이하랑 z가 2 이상은 같지? 그러니까 기억은 같지? 어렵지 않아? H2가 됩니다, H2. 자, H2를 하면은, 자, H2는, 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H2. 자, 그러면은, PZ가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자, 그리고 H2.5 합시다, H2.5. H2.5는, 여기 2.5 넣은 거니까, PZ가 해서, 마이너스 2 이하 되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너가 더 크지, 확실히? 너가 더 큽니다. 그래서, 맞지? 틀렸나? 틀렸네? 뭐야?
H 2.5인가? 나가 너보다 크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5. 맞네? 소리? 맞아, 맞아, 맞아. 아, 됐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다 H5라고 그랬으니까, 5 넣자. 여기다 5 집어넣으면은, P, Z가 마이너스 1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5를 곱하라고 그러면은, 5 곱합니다. 자, 5를 곱하면 이렇게 돼. Z에 마이너스 2.5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 확인해보라는 거거든 지금 이거. 근데 마이너스 2.5가 지금 저기 없네. 마이너스 2.5가 없네. 얘가 지금 없거든. 자, 그래서 별빛이 한번 써볼게 한번. 자, 일단 비닐이지. 비닐이 비닐이 연력구조. 비닐이 연력구조. 명심하도록 하시고. 자, 디귿을 뜨는데 기억과 니은이 반드시 쓰인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기본식에서 자주 나오는 풀이지. 봐봐. 내가 있잖아, A가 B보다 자금을 보이고 싶거든. 근데 A가 B보다 자금을 보이고 싶어. 얘를 바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바로 비교할 수가 없어가지고 얘 대신에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B가 C보다 자금을 보이는 거야. 그럼 B가 C보다 자금. 그러면은 A가 B가 C보다 작금을 보이면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A가 C보다 작금을 보이고 C가 B보다 큼을 보이는 거죠. 그래 해가지고 연결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으로 A가 B보다 작다. 이런 식의 부등식 풀이가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자, 이걸 알고 있다면, 이 두 가지 별표를 내가 알고 있다면 이런 게 가능하거든. 얘가 없어 지금. 저기 없어. 저기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 그래서 니은의 정보와 자, 이것들을 대충 활용하면은 이걸 증명할 수 있지 않겠냐 거거든. 자, 일단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얘를 먼저 계산해보자. 얘를 계산해보면은 0.2587이 나옵니다. 0.1587이 나오고, 얘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얘 한번 계산해볼게. P, Z가 마이너스 2 이하인 걸 계산해볼게. 얘가 0.0228입니다. 괜찮지? 자, 여기다 5를 곱하자. 여기다 5를 곱하면, 5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자, 5를 곱하면, 이렇게. 자, 계산하자. 5를 곱하면 0.114가 됩니다. 대체 0.114. 그럼 잘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 PZ가 마이너스 1 이하는 게 있잖아. 얘가 0.1587이다 보니까 얘보다 커. 그치? 그러니까 자, 써볼게. 자, OPZ가 마이너스 2 이거다. 너가 커. 너 0.1145, 너는 0.1587이니까. 괜찮지? 근데 봐봐. 너는 있잖아. 너가 너보다 크지? 너가 너보다 커. 따라서, 공학 표정하게 읽을게. 너가 당연히 너보다 커. 당연히 너보다 커. 너가 너보다 큰데? 서로 다섯 배 한 놈? 당연히 너보다 크지. 괜찮지? 그럼 결론적으로, 너는 너보다 큽니다 라는 결론이 도출하는 거지. 따라서 뒤에 틀어. 되겠어? 빨리 되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이런 거 없으면 이거 잘 활용하는 게 커지나? 이게 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갑자기 없어요. 갑자기 뒤에 있을까? 뒤에 갑자기 없어? 맞다. 내가 답지를 따로 편집했지. 맞아. 채점하기 편하라고 기다려봐. 이제 해놨을 거야. 기다려봐. 아니, 나 이거 지웠거든. 다시 연결하려고. 근데 인식을 못해. 이게 뭔가 센 저한테 더.
지금 문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장원장님 몰라도 다 먹어봐. 참박한박 해. 나한테 물어봐. 수혜 괴롭히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 하나 저 왜 나한테 물어봐 뭔데? 수혜 이거 뭐예요? 어? 뺏겼어. 이거 뭐 써져 이게? 봐봐. 봐봐 이거 확률이 이거라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얘 확률이 이거라는 거잖아. x바가 1일 때 확률이 이거라는 거잖아. px바가 0.2라는 거야. 내가 나 1일 때. 괜찮지? 어? 두 번에서 자리 만들었어? 아, 그 말이에요? 응. 아, 그럼 얘기해. 응, 됐어? 응. 소영이 괴롭히지 마. 왜 괴롭힌 적 없어요. 진짜? 이상하다. 네. 저번에 소영이가 교무실에 와서 한 얘기 좀 봐야 돼. 정말 실망이 나서 그런 거예요. 비밀이었어? 진짜?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마 옆에 학원도 들렸을걸? 되게 목소리 크게 하는 거 보고 나는 이 신 들리라고 일부러 말한 줄 알았지. 생각보다 들리라고 했나 봐요. 그니까. 아, 비밀인지 몰랐지 나도. 적당히 속삭였으면 나도 그냥 아, 비밀이구나 했는데 뭐 이거 신 들어도 되나? 크게 얘기하길래. 알았어 일단 응? 서로 못 들어 몰랐잖아. 보기 좋은 거 아니겠냐, 맞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서로 싸울 필요는 없잖아? 이제 다음 갑시다. 59번 갑시다. 자, 일단 59번. 열성원 결정지 X가 59번 누구야? 소영이, 성호, 가은이? 갑니다. 열성원 결정지 X가 저기부터 따른다고 했으니까 X 씁니다. 이렇게. 자, FK가 저거로 정의된다고 했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자, FK는 P에 K-8 됐습니다. 아, F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보세요. F12랑 F36 넣으면 되지? 자, B하고 가봅니다. F12 F12 하면은 P 4 해서 X 12가 되겠고 자, F36 은 P에 현재가 28 36 되겠지? 네. 되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면 되지 이거 그래프 그리면 자 그리면 평균이 몇이냐면 20인 거니까 4부터 12 4부터 12 얘랑 친구가 누구냐면은 8만큼 벌어진 거 자 28 그리고 8만큼 더 벌어진 거 36 여기랑 여기가 이렇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지? 그러고 K가 24일 때 최대값을 봤으니까 24일 때? 24일 한번 집어넣어보면은 F24는 24 넣었으니까 16 되겠고 X가 자 24 되겠지 해서 또 그래프를 또 그려보면은 열심히 자 이렇게 자 가운데가 20 되는 거니까 여기가 16 여기가 24 오 최대가 맞네 오케이 뉴 오케이 자 들으신 거죠 자 이거 자 아 3번 잠깐 자 FK는 F 자, 24 마이너스 K라 했으니까 자 그랬네 가은이도 이게 질문인 건가? 어 경연 다 했지? 응 성우 너도 질문 아니야 이거? 네 어 너도 지그시 질문인 거야? 네 어 FK부터 써보자 FK가 이렇게 있지 FK가 이겁니다 자 F24 마이너스 K를 또 이걸 봅시다 F24 마이너스 K F24 마이너스 K는 뭐냐면 저기다 24 마이너스 K를 집어넣는 거지 넣어보자. 자, 24만의 스케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 K에다가 24만의 스케일 넣으면 돼, 여기다가. 넣으면은, 16만의 스케일이 돼, 16만의 스케일이 되겠고, 또는 24 마이너스 K가 되죠. 오케이? 되지? 괜찮지? 되겠고, 얘랑 얘랑 같습니다라고 물어봤어. 예, FK. FK 써보자. 자. FK 써서 보면 내가 이제 P에 K-8 X K
숫자 안 어울리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발레 그냥 발레를 잡는 수밖에 없나. 발레를 잡는 수밖에 없나. 근데 발레 숫자 대입해가지고 안 되는 거 찾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나 뭐 말했어. 나 대입해가지고 적당히 남긴 거 찾는 것도 괜찮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보면은 일단 들어봐 얘가. 얘가 뭐냐면 얘를 다시 한번 볼게.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 이거거든. 얘가 24-K에다가 이게 -8이거든 일단. 맞지? 여기다 24만 이렇게 들었으니까 얘를 관찰해보면 자 이게 중요한 식이지 이거. 얘가 무슨 뜻이야? K는 12에 대해서 선대칭이라는 뜻이야. 다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혹시? 모르나? 그러면은 좀 근데 여기까지 해야 되나? 아 그냥 해. 맞지? 여기까지 필요해요. 정규구 해야 되는 거니까. 맞지? 만약에 fx가 fa-x 혹은 이렇게 될 거 fa-x, fa+x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 틀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이 f는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이라는 거. 선대칭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눈치챌 수 있냐면 이거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거든. 이거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그래서 안에 있는 변수를 더한 게 상수가 나오면은 선대칭이었다. 더해가지고 2로 나누는 게 선대칭 함수입니다. 그래서 선대칭 함수를 나누는데 그 얘를 보면은 지금 이게 성립판이라고 물어봤어. 성립판에서 물어봤으니까 아 근데 이거 F가 아닌데 이건 근데 이거 뜻이 뭐냐면 그 여기서 그거는 얘가 K는 12에 대해서 12에 대해 선대칭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K는 12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가 이제 평균 20이 되는 건가? 여기 12가 있단 말이야. 맞죠? 이 12에 대해서 이 F값이 선대칭입니까? 라고 지금 우리한테 물어본 거야. 직관을 어떻게 설명해 주지? 근데 이게 12에 대해서 이게 대칭 의미가 없잖아. 그 직관을 누구라도 설명해 주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 왜가 12에 대해서 대칭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당연히 52에 대해서 대칭은 아닌데 이거 어떻게 그러지? 12를 지나면서도 계속 저 확률이 커지고만 있으면 대칭이 아닌 거죠? 12를 그것 자체가 10K에서 8을 뺀 거 그 사이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러면 그 넓이가
10일이 지날 때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맞아. 맞아. 그것도 괜찮아. 그렇지. 그 정도로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오케이. 그 소용이는 이해한 거고. 근데 이거, 그것도 결국, 이것도 대입이잖아. 맞지? 느낌이잖아. 야, 어떻게 시계를 친겠냐? 시계를 대친 게 아니야. 야, 근데, 맞지? 이거, 아, 이게 맞지? 생각해봐. 맞지? 이거 간격이. 항상 여기 민주스를 보면은 땡겨졌잖아. 맞지? 얘는 차가 몇으로 일정해. 8로 일정하단 말이야. 차가 8로 일정한 놈이니까, 그러면은 얘 이제 간격이 8인 걸 유지하면서 그 사이의 넓이가 바로 이 함수란 말이야. 맞지? 그럼 얘가 12일 때, 뭐야, 12일 때. 12일 넣으면은 4부터 12까지의 넓이거든? 이 4부터 12까지 넓이 거 아니야, 맞지? 네. 맞아? 12일 넣었을 때? 근데, 그러면은 그 12보다 조금 줄어들면은 여기 넓이 되는 거고, 12보다 조금 더 크면은 여기 넓이가 되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넓이가 다르지 않냐? 네. 그럼 당연히 대칭이 아니지 않아? 아무튼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비비지 알겠지? 아니면 처음부터 맞지? 대입하는 것도 괜찮아. 대충 대입해가지고 얘랑 얘랑 생각했겠냐 맞지? 숫자를 좀 여기 넣으면 되잖아. 뭐 넣으면 돼? 24? 24 넣으면 되냐? 그러면 16부터 24까지가 되고 그럼 0부터 아니 그거는 마이너스 8부터 0까지인가? 니은을 이용하자고? 네. 그것도 괜찮은데? 한참 올리잖아. 마이너스 8부터 0까지? 마이너스 8부터 0까지? 마이너스 8부터 0까지. 너는 16부터 20다? 친절하네? 그러네. 괜찮은 짓이. 내가 대입한 게 낫겠다 그냥. 파이팅! 23번 가겠습니다. 93번 갑시다. 93번. 자, 이거 누구 좀 의지할 것 같아요. 희진이랑 수영이? 자, 이거는 뭐가 좋으냐? 저거 2분의 3K가 2면 되는 거 아니에요? 2분의 3K가? 아, 안 돼요. 그건 안 돼. 맞아. 그런 질문을 가끔 들어오긴 하지.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아, 이것도 엄청난 또 그 뭔가 감각이 필요한데. 자, 이 대충 대충 이제 설명하면인데 지금 K랑 EK라고 했잖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K랑 EK랑 해가지고 여기 이제 길이가 같으면은 맞지? 가운데가 많이 끼니까 넓이가 최대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거든. 근데 지금 그거는 이 간격이 일정할 때만 되는 거야. 간격이 일정할 때만 돼. 뭔 소리냐면 얘는 간격이 지금 뭐지? K. 간격이 K지. 그러니까 얘는 그렇지. 간격이 변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K가 좀 더 커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가운데가 2입니다 하면 틀리면 안 돼. 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1등급 문제 있는 거지. 선생님도 그걸로 되게 오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질문도 존나 많이 했고. 아무튼 상수일 때만 되는 거다? 그리고 어떡하냐? 그럼 방법이 없어. 10으로 풀어야지. 자, 10으로 푼다? 10으로 풀면 이렇게 되거든? 이 K가 1보다 크다고 했잖아. 왜냐면 1보다 큰 거야. 맞지? 1보다 큰 거고, 그럼 얘는 4보다 작은 거야. 되는 거니까, 그 여기 사이에 있다는 거. 이 K는 1과 2 사이인 거니까 여기 있다는 거거든. 어쨌든 텐 6이 있어. 그리고 2K라는 놈은, 자, 2K는, 자, 2부터 4까지인 거니까 2K가 여기 있어. 해서 방법이 없다. 이거는 10으로 풀어야 된다. 라는 거지. 여기 넓이를 그냥 구하는 거지. 넓이를 구해가지고, 아마 2차 함수나 그런 거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려가지고 푸는 건데. 한번 일단 해보자, 한번. 근데 지금 Y는 몇 X가 되냐면 4분의 1X가 되거든. 4분의 1X가 됩니다. 4분의 1X가 되는 거 맞으니까 여기 이제 높이가 뭐가 되냐면 좀 갖고 올게. 좀 잘 안 보이는 거 갖고 올게. 이렇게 잘 입히면 되게. 그럼 자, 여기가 4분의 1K가 됩니다. 4분의 1K.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자, 2만의 스케일이죠. 그 넓이가 나옵니다. 바닥 이걸. 다음. 정확히 이제 우변도 해야 돼, 우변도. 자, 우변도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일단 2입니다. 이게 2가 되고. 여기가 이제 2K-3가 되는데. 되고, 여기 이제, 여기도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여기 함수를 한번 구하자. 함수를 구하면, 일단 기울기가 몇이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기 4,0을 지나니까, x-4가 됐어. 뭐지? 그래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x-4분의 1.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4분의 1이지. 자, 여기 2k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뭐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k 플러스 1. 자, 넓이에 대한 식을 만들자. 넓이에 대한 식은, 자, k에 대한 함수인 거니까 sk라고 쓰고, 자, 2분의 1에다가 두 개를 더해. 여기서 하면 2 더하기 4분의 1k에다가 높이 2만 10k. 다음, 얘도 하면은, 얘도 하면은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두 개를 더해. 그러면은 3 마이너스 2분의 1k, 그리고 높이 2k 마이너스 1. 지랄다 하지 이거. 아, 진짜 개들도 많이 해야지. 하. 미문할까? 이제 미문하자 그냥. 뭐지? 알 거 아니야? 수학 원투 배웠으니까. 아니 극대극투에서 체력값을 가진 거 아니냐? 아, 그래가지고 미분해서 푸는 게 이거 전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아, 알았으면 뜩해 그냥. 뭐 할까? 전기할까 그냥? 아, 전기하자. 얼마나 걸리죠? 4 마이너스 2k 플러스 2분의 1k 마이너스 4분의 1k 제곱 되겠고. 자, 이것도 그냥 2분의 1을 묶어서 플러스 6k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자, k 제곱 다 모으자. k 제곱 다 모으면 마이너스 4분의 5k 제곱 되겠고. 또 이제 k 모으면 4k, 5k, 2분의 9k, 2분의 9k. 와, 진짜 칠할까? 그렇지? 됐고, 마지막에 상수는 마이너스 1. 자, 됐습니다. 자, 일단 4로 묶어. 마이너스 4로 묶어.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으면 마이너스 8분의 1에다가 또 잘못했어? 수박. 그래서 6K 빼기 2K 4K잖아요. 거기에 K 더하면 5K 있잖아요. 거기 2분의 1K를 더하면 2분의 11K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 고맙다. 와. 와, 캐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을 뻔했다, 진짜. 역시, 희심밖에 없어. 5K 제고. 마이너스 22K.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뭐 엄청 된 거 아니야? 야, 이거 뭔가 의심해야 돼, 이거. 플러스 8? 제발 형님. 야, 혹시 정답이 2분의 3은 아니냐? 아니에요. 아니지. 정답을 쓸 것 같아요. 그렇지. 일단 미분하자. 와, 진짜 이거 정말 정답. 계산 잘못된 것 같으면 말해줘. S8K는 마이너스 8분의 1에다가 제발 아닌 것 같아. 자신이 없어. 얘들아, 선생님 자신이 없다 지금. 여기까지. 자신이 없어. 그 K 10분의 2이에요. 5분의 11이야. 밥이 없는다. 어? K의 값이네? 너무 잘못했다. 아, 자살하고 싶다. 아, 마이너스 4분의 1x. 자, 다시 한번. 나 할 수 있어. 뭐야? 높이 2분의 1이 하잖아! 야, 얘들아, 너무한 거 아닌데, 진짜? 와, 이거 높이 오가네. 다시 봐야 돼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속 한다, 진짜. 와, 인간은, 진짜, 야. 아, 다시 봐야 돼.
야, 너 얘들아. 속을 욕해, 알겠지? 야, 선생님이잖아, 속을 욕해라. 속을 욕하는 거 어쩔 수 없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기. 자, 이번엔 제대로 할게. 잘못된 거 없지, 이제. 다시 봐. 됐지? 아. 야, 화이트 세로 하는데요. 괜찮아? 네. 성우야. 화이트 남는 거 있냐? 안 가졌어? 네. 원래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지난번에 그... 됐나?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인간승리. 아, 분식 계산이 너무 귀찮아. 안 돼, 좀 더 센, 좀 더 현명하게 하자. 여기 4분의 1 빼내고, 여기 4분의 1 빼내야겠다. 4분의 1 빼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8분의 1에다가 K 플러스 4를 빼냈으니까 2가 돼서 2-k가 되고 플러스 8분의 1에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이게 6대 그래서 2k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됐다. 훨씬 낫다. 분수 8분의 1을 묶어 8분의 1을 묶으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 합쳐보지. 자,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4k 제곱입니다. 4k 12k 4k 12k 16k 마이너스 12. 엄청 이쁘게 나온다. 자, 파이팅! 자, 마이너스 5K 제곱 플러스 16K 그리고 마이너스 8입니다. 자, 이거 미분하면 그렇지? 자, S 프라임 K는 S 프라임 K는 8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0K 플러스 16이 됩니다. 따라서 K는 10분의 16에서 최대파 5분의 8에서 극대부수를 받는다. 있나? 와! 주요! 오늘부터 기록해 다닙니다. 와, 오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됐죠? 아, 족밥 문제였다. 좀 족밥이었어, 솔직히. 됐지? 아, 오케이. 자, 됐고. 다시 10분 쉬고 가야겠네? 야, 또 정신없이 질문 갖다 보니까 또 벌써 한 시간이 지났는데? 자, 10분 후에 만납시다. 안녕. 근데 뭐냐, 우리 동아리 시험 전에 한번 하는 거지? 두 번은?
야, 우리 주말 이번 주에 보는데. 어, 우리 셋 같은 동 아니니? 어. 아니, 근데 시험 전에 2주 연속으로 끝났네. 야, 뭐야, 다섯 번도 안 했는데? 야, 근데 심지어 그 시험 전주에는 다섯 번 걸렸지. 맞아. 아, 근데 연락이 안 했다. 근데 아니, 토론을 두 시간 만에 할 수 있겠지. 야, 수영은 언니 주제 뭐예요? 토론. 우리 주제? 뭐더라? 아, 반도체. 어? 반도체? 뭐지? 반도체. 아, 미국의 반도체 수출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너도 같은 그룹이. 맞아. 너 뭐 날 시험했지, 지금. 내가 잘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맞지? 그러면 뭐 아프리카? 우리도 그거 애들이 너무 운동을 안 해서 그냥 풀린 거든. 아, 남자가 반응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한 명은 못하고 한 명은 못 하고 한 명은 어째? 한 명은 그 도움받은 친구. 나는 누구? 이명은 어째? 아, 진짜? 참 웃겨. 애들이 의견 낼 만한 사람이 맞아. 진짜 없네. 맞아. 의견 내는 사람이 없다. 모여서 얘기한다는데 네 명밖에 없어. 그리고 한 명은 안 친했다. 한 명은 딱히 의견 같은 게 없고 다 괜찮다 했어요. 한 명도 나머지 한 명도 괜찮아. 너도 좋아? 어, 나도 괜찮아. 옷이 안 보이고 그냥. 해도 걔네들한테 전달해줘야 되는데 없어. 실패하는 건 그렇지. 우리? 우리는 그 아 옛날 그 우리 예전에 그 검은지? 어 맞아. 우리가 뭐 이런 아 있지. 아니 모든 반에 다 있어. 엄청 많던데. 너네 반에 1팀. 어, 그래.
선생님은 요가 팀이요? 우리 맞지 난 중이야. 같은 반에 그거 있으면 뭔가. 아 맞아 맞아 다들 눈치를 보니까 얘네도 옛날 그런데 우리 반에도 맞아. 모든 노는 다 있어. 우리 반에도 있어. 다 있네. 별로 있는 줄 알았어. 너네도 옛날 거래? 왜 너네 조에 재생이 있어? 짜짜짜짜짜. 오. 벌써 시작이었어요. 어,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우리 이진이 수학 실력도 아쉬워. 쌤. 어?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이 더 나쁜 거야. 부정을 했어야지. 쌤 아니에요. 원래 침묵은 동조의 의미거든. 맞아요. 저희가 속으로 많이 겉으로도 엄청 좋아했어요. 그치, 맞지? 엄청 아니었으면 적극적으로 어필했겠지. 희진이 그런 애 아니라고. 내 친구 희진이 그런 애가 아닌가 어필했을 텐데. 봐봐. 뭐 나는 그냥 장난삼아 한 얘기인데? 저 얘기만 누가 이거. 나 빨리 공부하자. 나 일단 이거 다 끝낼게. 다 끝내자. 나 일단 여기 이제 범죄자들 먼저. 쌤, 저 정말. 저 16번 선생님, 43번 선생님, 소모가 정가가 제일 많아요. 85번 선생님, 응. 85번이요. 아, 없애? 이럴 거면 왜? 그 앞에 거는 아까도 공부하나? 아니, 조용한다가 되더라고. 공부해서 다시 도전해 보는 거구나? 네? 다시 도전해 보는 거야? 아, 했는데 그만. 아, 알았어. 그만 기다려보면 일단 이거 일단 소영이 먼저 끝내고 소영이 한 분이니까 소영이 가만히 이심이 있어도 될 뿐이에요. 자, 소영아 76번 가자. 아, 77번인데 77번이야? 네. 알겠어. 근데 그렇게 꼽칠 필요는 없잖아. 아니에요. 그냥 77번이야 조용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거 지금 동영상 녹화하고 있는 거 알면서 그거를 선생님 77번인데요? 싸우자는 거잖아 이거를. 아 졸업할 때 됐다. 그리셨어요? 네. 자, 일단
내압강도가 40보다 작은 병이 불량품이라고 했으니까 내압강도를 X라고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내압강도가 40보다 작은 병이. 자 이거 설명 되나봐.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G 공정능력 지수 G를 줬거든? 얘가 0.8이래 0.8? 0.8 누구 되는 거 아니야? 0.8 넣으면 저게 2.4 시그마가 되지? 넘기면? 그래서 M-40이 되거든? 좀 알려줬으니까 뭐 표준 나는데 뭔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됐어 그러면? 네. 한번 표준 한번 해봐. 아니. 다음은 그 다음 가은이 하자. 가은이 41번 맞아. 41번 뭐가 질문이니? 그러다가 모르겠어. 아까 나 두박하게 생겼는데? 아 내가 너무 솔직히 너무 두박하게 생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냥 아, 표준하면 그냥 분석을 끝날 것 같은데 그냥.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3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런 거고, 다음에 P, Y, 어쨌든지. 어쨌든, Z는, 8을 N 빼고, 시그마로 나눈 거지. 이렇게. 얘가 이제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뭐 얘가 나오네, 일단. 얘가 3분의 4겠지. 여기까지 한 거 아니야? 그럼 저거 이제 표준하면 되지 않을까? 너 저거 표준하자. P Z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를 평균을 빼고 시그마를 나누면 자 계산이 되는 건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보면은 봐봐 8-M이 이거 넘기면 3분의 4 시그마야 이렇게 맞지? 여기 8-N이 있으니까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럼 3분의 4 시그마 집어넣으면 이게 2 시그마가 되지 않나? 맞지? 얘랑 얘 더하면 2 시그마야 2 시그마가 얘랑 약분되는 거니까 2 되는 거 아닐까? 대입 못하는 거야 그럼? 열심히 하고 다음 희진이 하자. 희진 24번 희진아 24번 뭐가 질문이니? 이렇게 끌었어?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 끝난 것 같은데? 여기 넓이가 A제곱이고 4A, 2A, 4A제곱 그래서 A제곱이 5분의 1 됐다. 전체 넓이가 1이라 그래가지고 넓이 그러면 되지 않아 이제? 여기부터
1번부터 여기까지 라고 했으니까 뭐 센스 있게 그냥 얘를 위에다 붙이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도 여기까지 라고 했거든. 여기 날 위에다 붙이는 거야. 그치? 어. 이 삼각형 그림이 되는 거야. 이 삼각형을 여기다 4인치로 올릴까? 주변에 없는 삼각. 됐어? 어. 두번 지워버려? 계산은 네가 하는 거야. 그럼 맞는 거야. 아!
맛있다. 분수 계산을 지금 선생님이 시키고 있냐? 4분의 1? 어. 그다음에 4분의 3? 어, 편하게.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깜빡하자. 50번. 자, 이거 뭐가 있냐? 그냥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지, 8점 측정한 거를 11개 구간이니까 11분의 1이라고 하고 하면은 뭐 엄청 이상한 짓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양분 선수가 화살을 쏴줄 때 이 거리가 이제 양수 이렇게 된다는 거지. 뭔가 거리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야. 거리가. 어, 했을 때 A가 12가지 화살을 쏘았을 때 뭐지? 이게 뭐지? 조건 아니 그거 N 어 동립시 네 개수의 수령 네 양분포? 여기다가 8점 득점을 확률을 넣어야 돼요. 근데 11점이 아닌데 그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8점 득점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그거만 봐도 되는데 8점을 득점하려면 여기 이거 아니야? 8점 득점하려면 이거?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 그냥 표준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아 그럼 8점 득점할 확률 나올 거야. 아 요리사야? 오. 맛있어. 밑줄을 치면서 네가 계속 그 수학 적 식을 바꿔내는 연습을 해야 돼. 내가 다 바꿔주면서 외우는 거잖아. 오. 57번. 어? 야, 네모지가 줄여버렸네. 야, 활성만 했지? 네모지 하자. 활성화됐어. 오, 성호 3점짜리 또 질문하네. 선생님이 또 우리 성호를 위해서 3점짜리 풀어줄게. 알지? 다행이야. 2점짜리가 아니야. 자, 이거는 4분의 5부터 4까지의 값을 구하래. 이 지, 이거 확률 아니다? 네. GX 있잖아. GX 뿐이야. 이거 구하려면 다 같이 좀 굴려봐. 5분의 5부터 4까지. 어, 4분의 5부터 돼있다. 그렇지. 또 뭘 돼있지? 4. 그래, 4한테 잘하네요. G4에다가 G4분의 5를 빼면 되잖아. 잘하네. 좀 저렇게 다 오빠. 네. G4가 되죠. G4가 1. 1. 맞죠. 1로 되죠. 괜찮지? 네. 4분의 5 구하자. 4분의 5 대충 여기 있지 않겠냐? 네. 이분이. 이분이. 아, 자, 빨리, 이제. 졸업하면 그, 내 풀린 구멍 좀 메워 알겠지? 네. 어, 선생님 잘 아는 의사가 있거든? 네. 어, 소개해 줄 테니까. 네. 메우고 와. 물론 장담은 할 수 없어. 왜냐면 너잖아. 네? 응. 아, 한 손만? 한 손만 뭐가 있겠지? 니은 기준을 모르겠어. 일단 0부터 4, 0부터 4까지 있는데 그냥 A로 구해봐. A요? 어. 아니, 아니 안 보였어? 죽어 그냥. A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전체 넓이가 1이 나왔었어? 아. 연속 확률 못 보네? 적분해야지. 아.
덕분 좀 했다. 대단하다 진짜. 근데 혹시 그 2차수 넓은 거 시킨 거 아니야? 네? 2차수 넓은 거 시킨 거 아니야?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만의 살까 세제고? 됐다. 아 덕분에 그냥 얼마 걸리냐고. 덕분에 아니 적분합니다 맞지? 적분합니다. 옛날에 아니 알려주잖아요. 봐봐 봐봐 2차수 2K수 2K 전쟁에서 알파 베타야. 아 그가 AX 제곱 플러스 1에 그게 넓이가 넓은 얘기였잖아. S는 6분의 절대값 A의 9분의 차이 세죠. 그럼 이거 넓이 말까 하시죠? 네 괜찮죠? 해보자. 뭐야? 근데 아무튼 6분의 4의 세제곱이지 맞지? 네. 저 절대값 A의 값 맞지? 아 얘가 되면은 얘가 반드시 1이 돼야 돼. 네. 그러면은 64분의 32분의 3이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 A는 당연히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야 된다. 왜요? 이거는 F의 성질. F 성질 때문이지. F는 0 이상이다. 전체 넓이는 1이다. 확률은 넓이도 좋아.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1 되지 않냐? 1이 있어. 어, 1 되잖아. 되겠어? 그럼 A를 구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는 저 GX를 이제 하면 되거든. 네. 그 GX도 이제 그냥 구했었지 않나? 비밀. 저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이번에 기다리겠네. 자 2랑 4가 있는데 2까지는 그냥 상상해도 되게. 네. 근데 2를 넘어가면은 2를 넘어가면은 저 저기 뭐지? FX를 뭐 한 거지? 에픽스 뭐 하는 거니? 주동이 나잖아. 에픽스 뭐 하는 거니? 죽었나? 형님이 누인 줄 알았냐? 아, 야 진짜 아,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냐 진짜? 아유 진짜 아니 안 좋아해. 아 지랄도 안 돼? 형님이 누한 거 형님이 누인 거네. 오른쪽으로 이만큼 위쪽으로 B만큼 들어올려. 네.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 원래 0이랑 4를 지나는지 네. 오른쪽으로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오른쪽 이만큼 움직였는 거죠? B만큼 더 올리는 거야. 그 말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GX다. 네. 왜냐면 또 넓이 구하면 되겠냐? 넓이 구해가지고 1, 2라고 하면 돼. 그럼 그 B가 나온 거 아니야? 네. 생각하면 적분 중에 하 진짜 세상 그 전체 넓이가 1입니다. 세상 그 관계 이용하는 못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54번이었다. 아니 68번이 54번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내가 한 개 지워버렸어. 네? 54번은 내가 이거 맞추신 거지 해서 풀어주고 암기하라고 했는데 그걸 또 암기 안 해가지고 또 질문하고 작가를 했는데 보람을 느낀다? 보람을 느낀다. 확률 일단 FX가 되게 있대. 정규분포에다가 F가 등장하면 무조건 그걸 듣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가운데 평균 몇이냐면 F 되는 거고 이게 바로 FX. 야 F12, F20보다 높이 있대. 저 확률 아니다. 함수값이다. 네. 대신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거 왜 10이고 우리가 22? 20? 이런 느낌이야. 네. 괜찮죠? 네. 내가 이거 10을 어떻게 구분하겠어? 네? 이 10을 어떻게 구분하겠어? 20분으로 또 까먹었지? 얘가 얘보다 높이 있으려면 얘가 가운데에 가까이 있어야 돼. 즉 가운데와의 거리가 더 짧다. 아, 100마이너스 10. 아니, 절대가 100마이너스 10. 10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는 거야. 대충 죽은 거지. 아, 저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가 절대값 M 마이너스 20보다 작다 이렇게. 아, 기억났어. 해석했어? 네. 그 그렇게 그릴 줄 알고? 네. 아, 오케이. 그렇게 해봐. 아, 제일 어려운 중 하나가 있잖아. 전부 그래서. 아, 68번. 68번. 바쁘시 때문에 그 애 가지고 다니 진짜 바쁘시 때문에 공부한 거 맞지? 아니 아 이거 뭐가 좋냐 어떻게 일단 출근 시간 적어자 출근 시간 X라고 하면은 64,15의 제곱이 되는데 네? 66.4 왜 66.4? 이거 뭐야? 네 숫자를 간단히 보고 싶어서 나 너무 마음에 칠판에 표출되다가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이 있대. 맞지? 네. 얘, 얘가 73분 이상인 건데, 얘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 비율을 구할 수 있지. 네. 그게 비율. 얼마입니까? 꾸준한 비율. 맞아? 네. 6.6이지, 맞지? 6.6을 15로 나눠서 넣을까? 0.44가 넣을까? 0.44가 있다. 여기 4사겠지? 그렇게 하는 거지, 맞지? 이제 그렇게 산 거야? 얘가? 0.33 맞지? 네. 잘 봐. 0.33이 있네. 얘 중에 40%. 알겠지? 0.33 중에 40%. 그리고 0.33 중에 60%. 아, 있다라는 거지. 네. 40%가 뭐냐면, 지하철 1만.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다. 네. 해줘. 그럼 봐봐. 73번 미만이 여기 있어. 얘는 당연히 이걸 6건이니까 0.67. 이 중에 20%가 지하철 이용. 그러니까 0.67에 20%가 지하철을 이용하고 0.67에 80%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아. 했는데? 그래서 보면? 네. 일단 이제 그러면 1일 테스트 할게요. 1일 테스트 1일 테스트 지금 10번이죠. 저희가 1일 테스트 하셨고 이거 수가 자 1일 테스트는 일단 시간 걸치던 거 해보자. 자, 1 테스트 질문 받겠습니다. 아, 나오네. 자, 1번 갑니다. 1번은 누구지? 가은이랑 또? 1번째를 풀어줄게. 자, 일단 가을 먼저 봐야 되지. 가을 무슨 소리야? 우아한 소리지, 맞지? 그럼 내가 또 별표 치고 또 한다. 선대칭 맞지? 아, 선대칭 플러스 넓이는 대칭 그래프 그리기로 했어. 대칭 그래프. 대칭 그래프가 뭐였냐면 기억나요? 그래서 이거 대칭 그래프.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0. 대칭 그래프. 그새 또 까먹었어? 죽어. 자, 0부터 4부터 3까지 있어, 맞지? 4부터 4까지 있어. 저거부터 한번. 자, P. P. 0부터 X는 4분의 3을 해서 7, 8에 4분의 3의 x가 1 이렇게 생겨. 하니까 뭐가 되냐면 무슨 식? 무슨 식 저거? 뒤질래? 너 이렇게 뭐 있냐? 저게? 항등식 있지라 하고 있네. 비례식. 비례식 그렇지. 아. 야 진짜 이걸 아직도 진짜 사고야. 너도 대체 비례식은 언제 외울 거야? 너는 결국에
진짜. 정규 교육과정을 받은 놈이 아직도 비례치를 모르고 있지. 이제 아니야. 뭐 지랄다. 너 내 너 양식이냐? 너 내가 이놈의 물었던 거 알지? 어 1대7 뭐 7대1이야 이거. 아, 7대1이야. 다 7대1이지. 이 자식아. 뭐, 1대7이면 1 놓고 7 놓고 성립하냐? 아, 그러니까 7K이라고 해야지. 돌탱크다. 아우, 진짜 돌탱크도 형님, 형님하고 쫓아다니게 돼, 진짜. 자, 그리고 이게 7K인 거야. 40K. K죠? 아, 그런데 8K가 되잖아. 6시간. 아, 대체 왜 이렇게 외워? 혹시나, 혹시나 해가지고 냈는데 대상이 역시나 모르는구나. 했지? 아, 나머지 일은 계산 알아가도록 하시고. 13번 갑니다. 13번은 희진이랑 성우. 자, 제품의 무게가 희진이랑 성우다. 제품의 무게가 400g. 5회 5회 적은 거고 뭐라고 해야 돼?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만 개를 인을 추출할 때 독립시행이겠지 그러면? 네. 불확성품의 개수가 개수라고 물어봤지? 개수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이하고 봅니다. 적어봅시다. Y는 개수입니다. 뭐냐면 그냥 불량품의 개수. 불량품이 있습니다. 얘는 이하고 기다립니다. 만 번의 독립시험을 했으며 불량률을 구할 수 있죠. 불량률. 여기 불량률을 계산합시다. 불량률. 자, 불량률을 한번 계산해 보면 불량률 계산입니다. 불량이 언제 불량이 되냐면 388 미만이거나 412 넘어가. 즉 불량률이라고 써놓은 얘기예요. 해피. 자, 무게가 맞지? X는 무게야. 변수 밑에다가 모아놓고 적어야 돼. 자, 이런 긴 문제가 킬로야. 아, X가 388 미만. 자, 이거 불량이야. 또한 배반. 배반이니까 더합니다. 무게가 412 초과니까 이거. 이게 불량이야. 계산. 자, 표준 나서 계산하면 되지. 표준이 너무 귀찮다. 덕질 못 베낄게. 맞아. 표준하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 3번이야? 0.02. 0.02? 네. 오케이. 0.02. 근데 그럼 이게 바로 0.02다. 했다 하면서 이하고 봤잖아. 했다. 그치? 다음 갑니다, 이제. 불량품의 개수가. 개수가 배수 뭐였니? 와, 이렇지. 개수가 A개 이상일 확률이 0.02 이하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왔어? 뭐야 이제 이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맞지? 자, 이것도 뭐로 바꿔야 돼? 정규분포를 바꿔야지. 그러면은 너 평균이 200대고 196이잖아. 됐지? 이제 표준하면 되겠다. 자, 표준하면 P, Z, A-200을 14로 나눌 게 0.2 되겠고. 마지막. 와, 세 개를 다 물어보네. 야, 기가 막히다. 구동식. 구동식 어떻게 풀기로? 0.02보다 작아야 되네. 그러니까 여기 0.02가 있습니다. 0.02 되는 놈을 찾아야지. 0.02 되는 놈이 누구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랑 2네, 맞지? 그러니까 찾아야겠다. 자, 여기가 2인가? 오케이. 자, 너가 작아야 되거든? 나 이상이야, 이상. 그러니까 너가 14분의 A 마이너스 200. 여기 있어. 그래야만 어가 더 작다. 아, 부동식 맞으면
2분한 10번 한 맞습니다. 아, 진짜 좋은 문제다. 되겠어? 네. 유진이 형 괜찮아? 네. 아, 나도 가자, 그냥. 문제 10번 주고. 네, 10번 주고. 아, 내가 빨리 3개만 먹겠다. 아, 4번 줍시다. 희진이 4번. 네? 응? 4번 아니야? 아, 성우구나? 어, 성우 4번. 뭐가 좋으냐, 성우? 네. 4번. 아, 민나. 의자의 평균 무게 아까 4번 이게 우리가 전기부포 20콤마 4제곱 이렇게 높이가 그 다음에 알았으니까 높이를 y라고 잡으면 n에다가 50콤마 1제곱 이렇게 의자 무게가 18kg 미만이거나 그거 초과일 때 불량품으로 분류된다. 또 확률을 더 쓴 적이 안 있었지. 이거 나인데. 그래, 그거 했는데. 했어? 자, PA야, 주택이. 이걸 써야 되거든? 네. PA. 그리스밥 했어? 네. 오, 저랬는데, 그 01이니까 PA 했어야 돼? 네. 이거 웃긴데? 근데 왜 틀려? 그니까. 뭐야, 이거 나한테 대신 다시 물으면 어떡해. 18 미만인 거 하면 되잖아. 피가 델트가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야? 네. 몇이야? 0.3 0.3에? 0.3에? PB가 PB 얘는 뭐야? 48 미만 52초가? 네. 48 미만 미만 더하기 52초 혹시 이거 두 개의 결 90% 사이라는 거 아니지? 아니요 맞아요 48인 거니까 0.0 마이너스 0.0 그럼 이거 Z가 2보다 크다 맞지? 어 미안해 마이너스 2지? 그게 자, 그게 똑같은 거니까 몇이지?
UI? 아, 플러스 60이잖아. 한참 된 거야. 주문 없냐? 저요? 응? 아니 그냥 다 지금 만들어봐. 지금 여기서 만들어봐.
넣고 싶지 않아? 4 같은 거 넣고 싶지 않아? 4 넣으면 어, 맞아, 맞아. 맞아. 현지선 4 같아. G4. 4. 어, 버티고 하면 돼. 맞아, 그거야. 그래, 쉽지? 그래, 어, 맞아. 왜? 네? 아, 아니, 선생님, 선생님을 날이 길래. 하여튼 치는 줄 알았어. 네? 아, 나 긴장했어. 이길 자신 없거든.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많이 하는 오해라고 하죠. 이거 확률 밑단수가 아니야. 그게 FX고 확률 밑단수란 말이 있으면 넓이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확률로 정의된 함수다. 그러니까 넓이를 확률이라고 하면 안 된다. 넓이로 확률하면 안 되고, 봐봐. 내가 뭐 하려고 하냐면 G4에서 G4분으로 뺀다고 했지. G4는 그냥 이 함수의 함수 값이야. 4에서의 함수값은 1이라고 되겠지. 그래서 1인 거고 G4분의 5를 찾아. 4분의 5가 어딨나? 1과 2 사이 여기서 G4분의 하, 이 돌머리야 진짜. 야 여기 잡혀, 아치 앞으로 잡혀, 여기 잡혀. 근데 G4분은 너무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너무
좋다. 하나 더. 하나 더. 내 말했지. 너 야, 안 된다고 했지 지금. 아니 잘 봐, 잘 봐. 황유의 밀도 함수의 성질인 거야 그거는. F의 주방을 봐봐. 여기 있지. 황유의 밀도 함수라고 했지 얘는. 그 얘 넓이가 1이라고 해도 괜찮아. 그 얘는 황유의 밀도 함수가 아니라고. 그거는 황유의 밀도 함수 Fx의 성질이 세 가지가 있다고. 1번, 2번, 3번. 이거는 Fx가 아니야. 그냥 함수입니다. 아니 내 넓이 이거 하지 말라고. 넓이 하지 말라고 했대. 뒤질래. 알겠지. 이거 넓이 아니야? 너 이거 넓이 아니잖아. 넓이 푼 거 아니야? Fx 확률 밀도 함수랑 말이 있어야만 넓이로 푸는 거야? 이거 그냥 함수 값이야, 알겠지? 4, 4, 1. 그치? 여기 함수다. 4, 1 넣는 게 1이다. 지, 3, 1. 자, 4분의 5. 4분의 5, 그치? 여기 있지? 4분의 5, 됐다. 2, 1. 아, 지, 4분의 5가 2분의 1이다. 알겠지? 넓이가 맞대. 넓이가 6번 안 된다고? 그렇지. 둘 다 연속 확률 변수, 그건 인정해. 근데,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야만 그 넓이로 푸는 거야. 아, 근데? 어. 몇 대? 30점인가? 30점. 자. G4가 뭐냐면 0부터 몇 가지야? 4까지죠. 아니 G4분의 5를 뺐어. G4분의 5는 0부터 4분의 5까지 아니야? 그럼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분부터 4까지 됐지. 되겠지? 어.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탐구적인 자세. 조금이라도 의문이 되면 거기 얘기해야 되지? 그걸 계산기 쓰고 있어? 오빠 갔다 와. 어? 나 쉬는 시간이네? 얘들아, 오빠 쉬겠습니다. 10분에 만나요.
뒤로 보자. 어, 나 손을 그래? 더 길어 보여야겠다.
여기 근데 근데 여기 정말 약간 야 여지가 근데 한국질이 내용 좀 있잖아. 맞아 한국질이랑 세지랑 세지랑 그냥 다 섞었어. 그냥 다 섞었어. 아니 근데 세지는 그래도 풀 수는 있겠는데 한국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감이 뽑는 아 맞아 그거 뭔가 근데 우리 약간 좀 개거린 것 같아 여지. 어, 세지 한잔 하고 아 세지 안 했구나. 아니 제가 한잔 안 했어. 한잔 안 했고 세지를 했어. 아 그래? 그래서 아 그냥 세지 아 세지 스프 미안 존나를 하려고나 한지 세지 지지를 못한 거 그래 되겠지? 너 지금 네 개 버렸어. 한지 아니 한지래 여지 세지를 그거 친구 친구 그다음 하나가 뭐지? 중국어 네 개 버렸어. 저 네 개는 존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나 따위가 지금 그걸 챙길 때가 아니야. 나 근데 차라리 상가가 등급으로 나왔으면은 버리는 애들이 많아서 올라갈 텐데 절대라 내가 못하는 게 못하는 거야. 그 마지막 날이 생각나? 어 아니 아직 마지막 날이 두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날. 야 근데 마지막 날이 너무 이상하던데? 아무 근데 준비를 안 해도 되나? 첫날에 7교시까지 하는 거 빼고는 이상한 거 그렇지 않아? 응?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 집에 좀 보내줘야 아니 그니까 다행히 다음에 학교는 없어야죠 그치? 난 동사 있어 아 동사 있어? 아니 이번에도 또야 저번에도 동사랑 붙어있어 네, 그래서 학교에서 자주 시간 많이 쓰고 이렇게 차라리 좀 화통이랑 껴있어서 다행이네. 화통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공부하자. 성우야. 토이셔도. 나 좋아하는 확률 먼저 풀어야지 이제. 조건과학률 풀고 싶었지? 깨우자마자 안 보이는데요? 뭐니 그러네. 5초간 쉬었다가 풀어. 네. 이제 잘 때 행복했지? 행복과 지원을 교차하는 법이야. 또 조건부로 빨리 고통받아. 희진아. 아 진짜. 아니 안 걸리겠다 진짜 제발 좀. 왜 노래가 안 틀려요? 10만이 알고 있어. 제가 원장님께 부탁해드려요. 그럼 나도 원장님께 부탁할게. 아, 뭔 말이에요? 서로 요구사항이 좀 다르겠구나. 근데, 쌤, 해주세요. 그럼 주문 있어? 네. 아, 뭐야? I-11이요. I-11. 주문 지었다는. 왜? 어려웠어. 너무 어려워. 아 근데 숫자 너무 쉽지 않냐 인간적으로? 아니 11? 별로 안 샀는데 야 거기다가 수업시간 한 단어 풀면 게임 끝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니에요 수업시간 과연 그치 너희 반응하지 네 이제 어? 네 쟤는? 다이어리 한 단어에다가 수업시간 한 단어 왜 혼났어? 아니 동훈이 어 나 이거 너 말 걸어 지금 잘 안 먹히네. 어. 1번? 이거 뭐가 좋은지? 그거는 어. 그 뭐지? 어 X 그 과일 X마다 1이 49에 1이라고 했으니까 1, 3이 나오는 상품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되는 거잖아요. 응 맞네요. 근데 안 풀려요. 1, 3이랑 3일? 1, 3이랑 3일은 평균이 2 아니야? 아. 아 진짜 아 죄송해요 어 그렇죠
귀여워. 어, 1일밖에 없나 보지? 응. 수업 중에 엄마한테 문자 하는 거 아니야? 하, 이거 말해줘야 하는 걸? 이거 보낼게요. 아, 다시는 안 돼. 네. 고3이 진짜, 와, 19살 먹을 때까지 기본 예의범절이냐, 진짜.